한 마리 꺾었어요. 오, 오빠 최고예요. 센터에서 그만 잡아. 끄드러져. 아까부터 고기가 또 따라와요. 제가 여기 반대쪽에 잡고 있다가 됐어. 내가 이겼어요. 이겼어. 아까 한 마리 또 있었는데. 여기. 네. 그냥 이렇게 씻으면 돼. 이렇게 되는구나. 응. 여전히처럼 밝은 애처럼 조용해지는구나. 괜찮아. 처음 왔을 때부터 그랬어. 얼마 만에 그랬어? 뭐야? 얼마 만에 저런 게 다 먹을 것처럼 보이고. 근데 한 이틀째 정도 되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요. 배가 고프니까. 그러니까 이거 먹어도 돼요 안 돼요? 그게 먼저 나와요. 그래서 제가 아까 오자마자 펠리칸 보고. 네. 먹어도 돼, 안 돼, 하냐고 물어보는 거 뭐라고. 아직까지는 안 맞아. 그치. 내가 배고프다. 형님은 비위 좋으시죠? 아무래도 다 잘 드시죠? 비위가 좋다고 생각했거든? 네. 근데 이제 직접 보고 이제 원재료를 보면서 이제 먹을 생각을 하니까 이제 좀 다른 느낌이네. 아까 네가 이구아나를 먹는다고 얘기하는 게 농담인 줄 알았어. 아, 진짜요? 처음에는. 리얼로 분량을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배고파가지고. 네, 진짜 먹어야죠. 근데 있다 보면 다 환경의 축복이 돼. 참 그 나 어떨까 느낌이었거든요.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것들을 막 먹고 아직까지는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. 제 기호에 맞는 음식은 아닌 것 같아. 걱정. 어떡하지? 방송이 아닌 생존을 위해 먹어야 하는 곳 정글. 처음부터 익숙해지기엔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겠죠. 진정한 병만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성장통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. 충분히 이 정도 온도는 바람막이 없어도 되고? 네, 네. 그럼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? 지금 수분이죠. 그럼 코코넛을 따야 된다는 거죠? 네, 네. 근데 정말 아, 뭐 좀 얻어주실래요 그럼? 근데 개들 동물들이 1번이 뭐야? 그렇게 괴로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모기는 굉장히 하다 탁 붙잖아요. 그게 아니고 딱 보면 벌써 물고 있어요. 그리고 손을 이렇게 흔들고 가잖아요. 흔들고 가는데 여기에 붙어요. 잠깐 서 있지를 못하겠어요. 정말 모기가 너무 세요. 그럼 모기가 아닌 것 같아요. 아, 악마야. 한자 어딨네. 여기 모기도 만만치 않네요.
아휴.